자, 미래에서 때후에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과 중국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미국 개장전 시황까지 체크해드리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내마녀의 날입니까? 아, 예. 오늘 미국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선물지수도 변동성이 오늘 엄청 센 것 같습니다. 예. 선물지수 2%까지 빠졌다가 제가 나오기 예. 직전은 제가 0.8% 정도 지금 마이너스 0.68이네요. 까지 예.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마이너스 1.67 뭐 이렇게 예. 왔다 갔다 변동폭이 예. 굉장히 큰데 이제 금리는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 개장해보고 오늘 종가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예.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번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선물 만기, 선물 옵션 만기는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이 무슨 월스트리트 고래다, 네, 웨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청산 물량 뭐 이런 것들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풍설도 있고 했기 때문에 더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차근차근 그래도 중국 시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예, 일단 중국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중국도 사실은 뭐 덜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에 네. 따라서 좀 관망세가 좀 짙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해종합지수는 한 마이너스 0.41, 심천성분지수는 플러스 0.03, 예. 네,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1.6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예, 주요 테크지수인 상해과창판은 특이하게도 플러스 2.51% 올랐어요. 예. 그리고 심천창업판도 플러스 0.1, 항생 테크 지수만 마이너스 한 2% 정도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각각의 이유가 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 결과에 대한 뭐 여파일 수도 있고요. 예. 뭐 미국 선물 지수가 지속적으로 장중에 좀 안 좋았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고 중국 증시도 그에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다만 심천 성분 지수나 뭐 IT 위주의 창업한 지수나 등등은 예. 왜 강세를 보였냐라고 하면 오늘은 약간 테마틱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순환매 요인도 좀 있고요. 중국이 전기차 및 소재 등의 기술주 일부가 중국 정부에서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라는 좀 기대감들이 좀 일어난 게 있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발맞춰서 비아디라는 종목 아시겠지만 아마 월요일부터 언급이 좀 됐던 걸로 그렇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죠. 네, 맞습니다. 비아디가 오늘 심천에 상장된 비아디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10%. 예, 10% 올랐어요. 예. 물론 이제 홍콩에 상장된 거나 5% 정도 올랐는데 대략 5거래일 동안 한 33% 정도 올랐습니다. 예. 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 이제 대장주가 치고 나가면서 관련 연관된 종목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연료 전지 보급 확대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정책을 쓰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예. 그럼 그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기차 늘어나는 거 아니야? 전기차 확대하는 정책들에 예.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개별 호재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비아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만 혼자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이제 신형 SUV 모델이 판매 증가가 굉장히 기대된다는 언급들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8월 중국 자동차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온 것도 영향이 좀 있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시티, 모건 스탠리, 중신증권 등에서 예.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게 다 맞물리면서 대장주가 치고 나갔고 관련된 업종도 쫓아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 게 금일 이제 상해 지수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IT, 이제 전기차 뭐 이런 비중이 좀 높은 과창판이라든지 이런 예. 지수들이 좀 강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그렇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그 1년 내 위안화 환율이 6.5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위안화 환율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저희가 해야 된다. 예.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위안화가 6.5까지 1년 내에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이제 구조적 약세 국면이라고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이런 위안화 강세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코멘트를 예. 했습니다. 일단 위안화 강세 영향 때문에 수출 관련주보다는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내부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디지털 경제와 상품 서비스의 디지털화 혹은 새로운 인프라 부분의 변화와 투자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니까 이런 쪽으로 좀 보자라는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예. 미국 그 동시 만기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8일인 모양입니다. 지금 이승민님이 정정해달라고 지금 그 문자를 보내셨는데 18일이 아, 목요일 만기죠. 목요일 시장. 예. 아니 18일. 18일이면 현지 시각으로 18일이면 금요일이지 않나요? 잠시만요. 예. 예, 맞. 지금
지금 저도 방금 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유럽 쪽 일단 가보죠.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 차량 등록 예.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7월 달에 마이너스 3, 이게 5월 달에 마이너스 56.8에서 예. 6월 달에 24.1까지 마이너스 24.1까지 좀 낙폭이 줄었고 예. 7월 달에는 마이너스 3.7%까지 확연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예. 근데 8월 달에 재차 마이너스 17.6%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전기차 부문은 YOY 116% 정도 올라가면서 예. 상대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는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 지표가 좀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 예. 그리고 8월 CPI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0.2%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마이너스 0.2%고요. 예.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0.4%로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 역시나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ECB에서 경제 전망에서 경제 회복 속도가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재차 확산이 되면서 뭐 좀 지표가 악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네. 해석이 좀 힘을 얻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유로화가 오늘 환율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강하거든요. 예. 방향성이 안 나타나면서 막 위안화가 유로화가 강세로 갔다가 갑자기 약세로 전환되고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미국 선물 지수의 움직임 등락과 좀 유사하긴 했는데 금일은 추세가 어디 한 군데로 좀 쏠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좀 혼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에, 어쨌든 미국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 에,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뭐 일단은 FOMC 그 메시지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어제 장 종료 시점부터 확 이렇게 전환이 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선물 시장까지 쭉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 개장을 앞두고 조금은 평상시보다 훨씬 좀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훅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동향도 좀 보시고요. 예, 일단은 현재 동향 먼저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으로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마이너스 1.67% 정도 빠지고 예. 있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8, S&P 500도 한 마이너스 1.16% 정도 하락을 예.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FOMC 회의에 대한 리뷰들을 많이 하셨고 예.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이제 오건영 팀장님도 하실 거니까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전일에 미국의 소매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예. 그리고 FOMC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예측한 것처럼 일단 소매 지표는 소폭 좀 둔화되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 예상치는 한 1% 증가였는데 예. 이제 한 0.6%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그리고 전월 소매 판매 지표도 사실 보시면 수정치가 하향했습니다. 예. 원래는 1.2% 7월 달에 1.2% 상승이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이게 수정되지 않습니까? 수정되고 그렇죠. 나니까 0.9% 상승으로 수정이 됐어요.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전망치가 7월도 처음에 발표됐던 것보다 약해졌고 8월은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했고 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지표의 호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무리 봐도 재정정책, 소위 예. 얘기하는 경기 부양책, 현금 살포, 뭐 실업수당 추가로 준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컸었다라는 좀 반증의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FOMC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파월 연준 의장이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을 또 했습니다. 예. 예.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연준 FOMC에 대해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는 뭐 중립적이었다 혹은 좀 덜 비둘기적이었다. 왜냐하면 좀 구체적인 안들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서 이제 시장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달라서 저는 연준이 하는 역할은 이미 충분히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다. 지금 경기는 지표상 소폭 성장률, 그러니까 회복률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예. 성장 경로를 따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연준은 연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7월 달하고 상반기하고 다른 모습은 예. 재정정책이 계속 그 스탠스를 못 쫓아오고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재정정책을 쓸 때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연준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연준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공을 확실하게 저는 정부한테 넘긴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탠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게 지금은 금리도 높지 않습니다.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보면 0.6, 0.7 박스권 사이에서 그렇더군요. 크게 네, 변동이 없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뭐 달러 강세니 유로와 강세니 설왕설래는 많지만 93 혹은 92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예.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연준이 어떤 추가적인 걸 먼저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스탠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는 이제 정부가 재정정책을 써줘야 되는데 그럼 써줄 때 사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권 발행 늘어나고 금리 상승하고 금리 상승하고. 네, 그러면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떨어지고. 근데 사실 그때 네. 연준이 뭔가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박강남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 가서는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재정 정책은 못 쫓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연준은 제 판단에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재정 정책이 나와의 스탠스를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좀 제가 예상보다 좀 놀랐던 부분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준에서 좀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21년은 하향하고 22년도 소폭 하향하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많이 상향했죠. 네, 많이 상향했습니다. OECD하고 거의 비슷하게 상향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사실 약간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예. 일단 2023년에 2%가 되는 그림으로 조금씩 매해년도 도 상향을 좀 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연준이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연준은 실물 경기를 보는 관점이 예.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정도를 빼고 보수적인 정도의 스탠스로 조금은 변화했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준도 마찬가지고 네. 연준이 최근에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실업률입니다. 아시겠지만 실업률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실업률을 줄이려고 한다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네. 통화량을 계속 늘려주면 과연 실업률이 그러면 금방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네. 돈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투자가 늘고 선순환으로 돌 수 있는 환경들이 나타나니까. 예. 하지만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릴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실업률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중요시 연준이 여기고 있는데 그 실업률을 즉각적으로 바로 떨겨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재정정책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이유 네. 때문에 재정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통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 지표들이 소위 조금 악화는 아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네.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9월, 10월, 11월도 대선이 또 장애물이 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불확실성의 증가고 대선 전까지는 뭔가 여야의 합의가 없을 가능성에 또 베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지표가 악화된다면 예. 소위 정치인들이 표심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네.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전체적인 뭐 가장 높은 기대는 이제 내년 1월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 부양책의 통과가. 다만 저는 경기 부양책은 뭐 지금이 됐든 1월이 됐든 이 스탠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추이를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대선 불확실성 등이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빠르게 좀 진행을 되려면 어쨌든 재정정책의 통화가 저는 연준의 스탠스보다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반대로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증시의 하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훨씬 더 액티브한 뭔가를 좀 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재정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장은 조금은 이렇게 냉정하지. 그런데 다만 이제 냉정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까지 사실 연준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예. 정부가 채권 발행량을 늘렸을 때 시장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연준이 나서줄 거라고 맞아요. 봅니다.
네, 무제한이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도 사고 그때도 사면 얼마나 좋겠냐 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주요 기업 이슈를 좀 볼까요?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데가 있어요? 예, 넥스트라 에너지가 네. 사실은 얘네도 최근에 예. 이제 가이던스를 좋게 제시를 하고 예.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했던 것처럼 예. 주식 분할을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하, 분할. 이 분할이라는 말에 제가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2빌리언 규모의 예. 옵션 증자를 또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얘네 가이던스 올리고 예. 분할한다고 해서 주가 띄워놓고서는 지금 증자 결정을 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분할 이후에 테슬라와 애플 주가가 이벤트 끝나고서 좀 빠진 영향도 물론 예.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이슈가 넥스트라 에너지에는 있었다. 예. 최근에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 같은 회사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신재생 예. 에너지 비중이 많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좀 관심이 늘어나는 기업 정도인데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좀 약세 전환됐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뭐 장 중에 가장 화제해 주신 스노우플레이크였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IPO 하자마자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120달러의 공모 상정됐는데 이제 예. 종가가 245. 네, 우리로 좀 따상이 됐군요. 예, 따상이 됐고요. 이제 한때 뭐 319달러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제 투자의 원칙상은 감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이제 손가락 다섯 개 안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시장의 평가는 뭐냐면 EV 뭐 LTM 세일즈 기준에서 110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예.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사실 정도는 좀 인지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는 어제 올랐어요. 네, 니콜라는 어제 올랐습니다. 제피모간 애널리스트가 니콜라 CFO와 통화를 했다 그러고요. 네, 관련돼서 내용을 좀 요약한 노트를 내놨다라고 하고요. 이게 시장에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엄청난 게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단 선주연하는 파트너들과의 관계 변화가 없고 미래의 고객, 공급자, 직원들과도 양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 앞으로 니콜라의 관계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현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좀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니콜라의 사외 이사 중 한 명인 뭐 제프리 얼반 이분 발음을 제가 이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벤 예. 예. 우벤인가요? 예. 하여튼, 이제 이, 예. 예. 이분이 이제 니콜라와 테슬라 니콜라는 니콜라와 테슬라와 달리 트럭 차량을 파는 테슬라와 달리 트럭 차량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수소 에너지를 수소 차량의 연료를 파는 회사다. 네. 이제 소위에는 애플과 같은 프로토타입을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니콜라가 사기가 아니다라는 네. 식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바로 또 이제 공매도 리서치인 시트론에서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명백한 사기다. 회사의 기술도 제작 능력도 없으며 트레버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은 모두 그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물량이 없어서 더 공매도를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사가는 여전히 ING 중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어제는 아주 소폭이지만 1.4%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세인의 이 관심의 영역 속에 있는 주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박강남 선임연구위원과 글로벌 증시 중국부터 유럽 그리고 미국 개장 전 시황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